지난 메가주 138 페어는 어땠을까요? 기대죠. 해소니의 멍보르기니 유모차를 타고 오늘도 택페어로 출동 중. 언샷하는 성탄이는 해소리가 불편하게 미어캣처럼 서서 타기를 고집해요. 이래야 멀리까지 잘 보인다고. 새로운 곳이라 신나. 택페어 전시장에 가서도 신난 표정의 성탄이. 호기심이 눈에 가득해요. 주위를 둘러보고 있죠. 여기저기 신기한 게 가득해. 성탄이 좀 앉으라고 해. 원래 강아지 세 마리도 여유롭다는 멍보르기니인데 성탄이의 행패에 둘 다 더워요. 답답했어. 구석진 자리로 가서 시식용 팻밀크를 먹는 해소리. 해소리는 유제품 덕후예요. 이거 완전 내 취향이잖아. 맛있어? 다시 먹어봐도 내 취향이야. 허겁지겁 팻밀크를 먹는 해소리와 입맛에 안 맞는지 멀뚱거리는 성탄이. 난 뭘? 예쁜 기념사진 부스에서 사진도 찍어요. 둘이 동시에 예쁘게 봐주면 안 되겠니? 성탄이의 행패에 어느새 뒤를 바라보고 앉게 된 해소리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내요. 성탄이의 의드 줄이 낡기도 했고 다양한 여름나기 물품을 사러 후루타의 줄을 섰어요. 오늘은 내 거 사는 거야? 계속 밖을 보겠다고 오버하는 성탄이 때문에 지쳐서 유모차 안에 누워버린 해소리. 네, 유모차인데. 후루타는 직접 사이즈도 맞춰주고 입는 법을 알려줘요. 야, 비춰봐. 왜 그래? 후루타에서 산 예쁜 쿨 조끼. 검은색 털에 야광 노란색이 참 잘 어울려요. 옆에 디즈니 매장에서 산 외복. 이 레이스 옷은 좀 과감한걸? BYC에서 방충 효과가 있는 폴링 내복도 구매했어요. 더운데 왜부터? 머리만 누울게. 아이고, 쿨매트 시원해라. 머리만 눕는다더니. 치사해서 간다가. 다음날 해솔이 혼자 다시 들린 페페어. 성탄이 없이 혼자 탄 유모차. 편해 보여요. 심지어 식빵 굽기 자세로 엎드려 있군요. 유모차. 아니, 참 쾌적해. 여유롭게 하품까지 하는 행복한 페페어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